안녕하세요. 막내 이모야입니다. 여러분은 편의점 자주 이용하시나요? 전 예전엔 일주일에 세네 번은 출근하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을 커피나 간식거리들을 구매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엔 컨텐츠 촬영을 위해 신제품 뭐가 입고되었나 궁금해서 방문하고 있답니다. 예전에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먹어봤었는데 고유의 맛을 구현해내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들은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다른 누룽지 제품처럼 전분으로 걸쭉한 느낌을 내지 않았을까 예상했었는데 국물이 걸쭉하지 않고 맑더라고요. 누룽지도 국물이 잘 스며들어서 맛있었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양이 적어서 한 끼 식사로는 든든하게 먹기엔 부족할 것 같고 바쁜 아침 시간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야식 먹고 싶을 때 가볍게 드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가지 제품 중 가장 기대치가 낮았던 얼큰 순두부 짬뽕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튼 제품 구성을 살펴보는데 스프 종류가 3가지, 그리고 면은 우동 생면이 들어있네요. 순두부 블럭이 큼직하게 들어가는데요. 뜨거운 물 부으니 포슬포슬 풀어지는 순두부 블럭 보이시나요? 향미유를 넣어줘야 짬뽕의 진정한 불맛이 살아난답니다. 가게에서 먹는 순두부찌개 맛과 거의 흡사하게 얼큰하면서도 불맛으로 짬뽕 느낌도 나고 국물 머금은 우동 면발도 맛있지만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던 식은 밥을 국물에 말아서 먹어봤는데요. 예상대로 면으로 먹는 것보다 밥을 말아 먹는 게 제 입에는 훨씬 맛있었어요. 맛있는 순두부찌개 먹고 싶을 때, 얼큰 담백하게 해장이 하고 싶을 때 간편하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삼양 쿠티크 브랜드 라인에서 트러플 파스타가 새롭게 출시되었어요. 쿠티크 라인은 뭐랄까 고급 요리 느낌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먹었던 쿠티크 짜장면은 깊은 맛을 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좀 지나쳐서 맛이 살짝 아쉬웠거든요. 뜨거운 물 붓고 후레이크 넣은 후에 전자레인지에 조리해야 하는데 후레이크를 넣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다른 소스들과 함께 뒤늦게 넣고 잘 섞어줍니다. 꾸덕한 크림 소스와 트러플 향은 정말 파스타 맛집에서 먹는 것처럼 그런 진하고 풍미 좋은 맛이었는데요. 제 기준엔 양이 너무 적어서 말이죠. 제품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고민이 많겠어요. 맛으로 승부를 보자니 단가가 오르고 가격을 맞추자니 양이 적어지니 말이죠. 뚜껑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초창기 짜장면의 시작과 본 제품의 개발 의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조리법으로 모두 만들어 먹어봤고 영상은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걸로 촬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자레인지에 조리 안 하고 끓는 물만 부어서 조리한 쪽이 더 맛있더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고 베이지 톤의 국물 없는 질퍽한 울면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맛은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검정색 짜파게티 맛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신기해서 눈 감고도 맛을 봤는데 기존 짜파게티와 구분하기 힘들더군요. 전분기 많은 질퍽한 느낌 싫으시면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지 마시고 끓는 물만 부어 조리하는 방법으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